아줌마를 모셨다. 먹성 좋은 녀석이라면 독초를 먹고 피를 토했을지도 모를 노릇. 마침 전문가의 레이드망에 딱 걸린 이것. 엽기라는 잡초는 독성을 약간 가지고는 있어요. 예, 그런데 뭐 아주 치명적으로 그렇게 장애를 줄 정도로 그렇게 뭐 아주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는 그건 아니니까. 그로 인해서는 피를 흘렸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긴 뭐 다른 거위들도 함께 먹는데 이 녀석만 피가 날 리는 없다. 자, 다시 행동을 지켜보는데 잠깐! 자꾸 가슴 쪽을 긁어댄다. 어딘지 의심스러운 이상행동. 시골 마을엔 거위 전문 병원이 없는 만큼 서울에서 달려온 안녕하세요 최영민 수의사. 먼저 거위의 기본적인 건강 상태를 살펴보는데 이건 완전히 딱딱하게 잘 된 상처라 요거는 피가 안 나오거든요. 미처 발견하지 못한 상처가 숨어 있는 건 아닌지 꼼꼼히 확인하지만 역시 없다. 그렇게 30분 이상 몸 구석구석을 진땀나게 살펴봤지만 그 결과는 희한하네. 부리부터 엉덩이까지 그 털이 워낙 촘촘하기 때문에 바람을 불어서 봤거든요. 일단 피부 속에 다 보았는데 그 아무것도 없어요. 상처는 이제 몸 겉에 문제 없기 때문에 몸 안으로 엑스레이를 찍어서 어떤지 봐야 될 것 같아요. 혹시라도 식도나 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이동식 기계로 엑스레이를 찍어 그 상태를 확인해 보기로 했는데. 그냥 있거나 그러면 이렇게 식도 끝이 이렇게 좀 패이거나 아니면 이제 개시라고 그런 주머니 같은 게 생길 수가 있는데 지금 깨끗하게 양면이 그죠? 깨끗하잖아요, 그죠? 아주 균일하게 내려가는 거 봐도 여기 지금 상부 식도 쪽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 참 건강에 이상이 없으니 다행이지만 전문가조차 그 원인을 찾지 못한 상황. 답을 아는 건 오직 녀석뿐이니 갈수록 미궁 속으로 빠져가는 사건. 다시 또 기다릴 수밖에 없다. 하루 또 하루. 시간은 자꾸 흘러가고 녀석은 어김없이 무리들과 함께 하루를 시작한다. 이렇게 늘 같은 일상의 반복. 그렇게 어느덧 관찰 14일째. 여느 날처럼 무리와 어울려 산책을 하는데 그런데 가만! 저기 얼핏 보이는 붉은색! 오! 피다! 피! 얼굴과 가슴팍에 붉은 피가 비친 것! 순식간에 발생한 상황! 대체 거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해놨는데 피가... 불임이 예상치도 못했던 곳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다. 네, 피가 나는 것 같은데. 불임이 딱지가 있는 곳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는데. 저 좀 가져와. 뭐지 저 지혈하고 좀 가져와. 지혈. 또 밀가루를 해갖고 뭉쳐가지고. 재빨리 지혈을 시도해보지만. 안 맞아. 왜 안 맞지? 모르겠어요. 안 맞아 피가. 쉽게 멈출 기세가 아니다. 이봐. 안 맞아요 피가 이봐. 계속 나와요. 큰일 났네 이거. 안 맞아 피가. 한참 있는데 그게. 결국 가슴팍 깃털까지 흥건히 적신 뒤에야 피가 멎었는데. 가만히 있던 거위에게 왜 피가 났고 또 왜 멈추지 않는 건지 병원으로 급히 이송했다. 거위에게 큰 문제가 없어야 할 텐데. 보통 상처가 잘 나지 않는 부리 쪽에서 피가 난 것도 또 한 번 피가 난 뒤에 쉽게 멈추지 않은 것도 모두 예상 밖의 상황. 대체 뭐가 문제인 건지. 그러고 보니 부리 밑에 딱지는 전부 다 확실히 커졌다. 부리 밑에 그 혈종이 생긴 게 계속해서 피가 안 멈춰갖고 제가 그 혈종 덩어리를 떼기도 했어요. 보통 새들이 한 3분 정도 피가 다 굳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까 한 9분 정도 만에 서야 피가 간신히 묻더라고요. 다른 거위들보다 6배나 늦게 피가 멈춘다는 녀석. 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혈액 검사를 실시해봤다. 일종의 여기서 혈관 혈우병 종류 중에 하나인데요. 폰 빌레브란트 병이라고 그래요. 병명도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병 자체가 되게